me all your love, oh, cause I want you. No one else makes me feel this way. 안녕하세요. 주부 소소불입니다. 오늘은 저와 오랜 시간을 함께한 식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흔한 식물이지만 나만의 이야기가 담겨 이젠 흔하지 않게 된 나의 식물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봐주세요. 전부터 거실에서 풍성한 벵갈고무 나무를 키워보고 싶었어요. 키가 큰 나무를 거실에 놓고 싶었지만 거실의 넓이나 이사할 계획 때문에 키우기가 쉽지 않았죠. 오래 거주할 수 있고 거실의 넓이도 적당하면 키워봐야지 했던 나무가 벵갈고무 나무예요. 이 나무 정말 흔하죠. 그런데 저한테는 이 나무가 집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나게 하는 나무예요. 지금 집으로 이사오기까지 몇 가지 우여곡절과 집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해준 그 시간들 때문인 것 같아요. 거실 천장에 디시디아 화이트. 행잉식물이 5년 전부터인가 굉장히 인기였죠. 식물에 처음으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때도 그때였어요. 처음 데려왔을 때 코코넛 나무에 칭칭 감겨있던 모습에서 지금은 꽃도 피고 늘어지는 모습으로 자랐어요. 식물을 죽이지 않고 키우는 재미를 알게 해준 디시디아 화이트. 그 사이 물론 죽은 식물도 꽤 있지만 디시디아 화이트는 늘 무던하게 자라는 기특한 식물이에요. 동글동글 잎이 귀여운 이 필레아 페페가 지금은 흔한 식물이지만 예전 2017년 인스타그램의 사진으로 본 필레아 페페는 당시 나름 희귀 식물이었어요. 자구를 많이 내는 식물이라 한 개에서 다섯 개 정도의 개별 식물로 번식시켜보고 현재는 두 개 정도 키우고 있어요. 식물에 대해 지금보다 더 초보인 시절 필레아 페페는 번식도 시켜본 저의 첫 희귀 식물이었답니다. 국민식물이라 일컬어지는 호야. 정말 흔한 식물이죠. 호야는 완성화분에 장식용으로 많이 식재됩니다. 이 호야도 그랬고요. 5년 정도가 지난 지금 오히려 호야가 주인공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올 여름엔 새잎도 내주고 자라는 속도가 좀 늦어서 애가 타지만 저와 가장 오랫동안 함께한 식물이라 정이 가는 호야예요. 이 식물은 아몬드 페페예요. 플라스틱 포트에서 시작해 어느새 이렇게 풍성하고 길게 잘 자라주었어요. 오랫동안 키워온 식물들 중 제가 예뻐하는 식물이에요.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 기특한 아몬드 페페. 신경 써주지 않아도 혼자 훌쩍 자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올봄에 분갈이하면서 수영을 길게 늘어지게 잡아주었더니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2-3천원 정도의 작은 포트로 와서 4년 동안 예쁘게 자라준 아몬드 페페. 저한텐 흔하지 않은 가장 예쁜 식물이에요. 마지막 몬스테라 아단소니예요. 몬스테라 종류들 요새 많이 키우시죠? 이 식물은 애틋함과 고마움이 담겨 있어요. 얼마 전 무기력증으로 힘들 때 식물들 덕분에 극복했다는 영상 기억나시죠? 그 시기에 새로운 식물을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한 건 몬스테라 아단소니였어요. 마침 당근마켓에 올라왔길래 구매해서 잘 키우고 있어요. 새로운 식물에게 관심을 갖게 해준 저희 몬스테라 아단소니. 제게는 무척 고마운 식물이에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흔하지만 결코 흔하지 않은 식물들 있으시죠? 그런 소소한 이야기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함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여러분.